안녕하십니까. 엘리트 학원의 앤디 리입니다. 오늘은 탑 UC에 합격할 수 있는 스페셜 시크릿, 특급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C 지원이 2020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C 입학 전형의 어드미션 팩터, 검토 항목들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전에는 아카데믹 프로파일이 약 50%, 스탠다드 테스트, 표준고사가 25%,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널 프로파일이 2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UC가 테스트 블라인드로 변경하면서 SAT와 같은 표준고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GPA와 같은 아카데믹 프로파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 자신이 다니고 있는 같은 학교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아카데믹 프로파일, 즉 학생의 GPA를 향상시키는 것만이 바로 탑 UC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급 비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똑똑한 학생들이 너무 많고 또한 학교 안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두 거의 같은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 지원 시 다른 학생들보다 확실하게 stand out, 보다 특출나게 눈에 띄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일릿 오픈스쿨입니다. 일릿 오픈스쿨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풀 크레딧 코스인 AP 클래스, Honors 클래스는 물론 많은 주의 컬리지 코스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릿 오픈스쿨에서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많은 아주 다양한 AP 코스와 고등학교 성적표는 물론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 진학 후 대학교 크레딧으로 바로 인정되는 대학교 성적표까지 두 개 모두를 발행해주는 듀얼 크레딧, 이중학점 컬리지 코스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일릿 오픈스쿨은 2016년에 고등학교 승인기관인 와스크로부터 정식 승인됨과 동시에 UC에서도 함께 승인이 되었기에 저희 일릿 오픈스쿨의 모든 수업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듣는 수업과 정확히 동일하게 GPA에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이 조금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대학 지원서에 AP와 대학 수업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로 일릿 오픈스쿨만의 차별화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엘리트에 문의하셔서 탑 UC에 들어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